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 항상 기억이 나는데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하나도 안 다치고 적을 쓰러뜨릴 수는 없다. 내 가슴에 칼을 맞을 각오를 해야 적의 심장을 찌를 수 있다. 이게 노 대통령 제가 수행하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아무튼 그런 돌파를 해 나가고 중요한 것은 지금의 우리가 정권을 잡았지만 아직 모든 분야의 권력이 다 튼튼히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지혜롭게. 그래서 저는 유능한 개혁이라는 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지혜로움과 전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여론이면 글쎄요. 저는 어째 그 지금까지 정치를 어느 계보에 들어가지 않고 자주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바른 소리 자주 어쩌면 파시군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근데 대통령한테 진언도 하고 민심을 대통령이 약간 듣기 껄끄러우시더라도 이야기를 해야죠. 장관이 대통령이 임명한 비서실장 장관이 대통령한테 바른 소리 절대 할수 없습니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어야지 대통령한테 말해 주는 거고 민심을 제대로 대통령한테 전달해야 대통령을 지키는 거지. 계속 용비어창만 부르고 거기 말만 붙여 어떻게 대통령을 지킵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이제 초선 재선 때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을 내가 지키면서도 부딪힐 때가 많았죠. DJ 때도 제가 그랬어요. 저 동교동하고도 부딪힐 때도 많았고. 근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이제 인천시장 되고 5선 의원이 됐잖아요. 많이 회한이 크고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로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습니까? 그래서 그 다시는 지몬미란 말이 안 나오도록 하자는 우리의 각오가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마무리시킬 것이냐? 이것은 당대표가 가감없이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토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그때. 그래서 정확히 상황을 알아야 대응할 수 있는데 한 예를 들면 제가요. 총괄 본부장 시절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2년과 또 17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 작업으로 갇혀 있을 때 우리 당원들이 그 잡으러 쫓아갔잖아요. 김연, 김태년, 이종걸 그뭐 강기정 다 강기정 쫓아갔어요. 같습니다. 그래서 막문 때려부셨다고 기소됐는데 그 여직원이 댓글을 지우고 있었잖아요. 그 안에. 김하영. 제가 그때 총괄 본부장이었으면 야 문을 때려부시고 들어가라. 나중에 네 구속되더라도 책임질 테니까. 현장을 진짜. 포렌식 뭐 이거 셋업하기 전에 리셋하기 전에 그거 잡았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고 계속 문은 내가 갔으면 발로 깨서 바로 잡았을 것 같아. 지우기 전에. 통치로, 네. 그랬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TV 토론에서 어떻게 됐어요?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역공을. 아니, 정의인권 문재인 타락. 후보님은 인권 변호사라 그러시는데 역공을. 죄 없는 여성 시민을 이렇게 감금해 놓고 감금이라고 표현해. 이런데 우리 문재인 후보님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왜 못했냐? 나중에 후보님한테 들어보니까 제때 보고가 안된 거예요, 이 상황을.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만약에 숙지를 했으면 그때 이렇게 반박했어야 돼요, 문재인 후보께서. 박근혜 후보님, 만약에 그 여직원이 박근혜 후보님이 말한 대로 순수한 시민이라 그러면 내가 후보직을 사퇴하겠다. 당시 진짜 국정원 직원을 밝히시면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박았어야 한다 봐요. 그걸 못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얼마나 그때 헤맸어요. 근데 그때 그걸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SBS가 어떤 보도를 했냐면 해수부 애들이 자기 차관직을 지고 이기 때문에 유력한 문재인 후보랑 야합해 가지고 지금 이 세월호 이 인양을 늦추고 있다. 이런 보도를 SBS가 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 가지고 뭐 야당이 뭐 문재인 후보. 내가 바로 쫓아갔죠, SBS. 저거 다 끌고 쫓아갔습니다. 오늘 쫓아가서 SBS 만나가지고 사과 받아냈고 정정방송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 바로 후보님한테 보고 후보님이 되게 좋아했어요. 바로 당대표에서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 그래야죠. 소통을 바로바로 해야죠. 그렇게 그건 참 좋은 건데. 난 필요할 때 조국한테 항상 직접 물어봅니다. 어떤 거냐고. 그럼 조국 전 장관이 나한테 메시지 보내줘. 이런 거라고 이런 상황을. 그럼 좀더 깊게 이해가 되고 그렇죠.